여기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와, 되게 예쁘다. 스위스 집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스위스 램이랑 눈 많이 오는 데는 이렇게 지금도 차 고장 난 거 아니지? 이거 후륜인데? 전륜이야. 전륜하고 얘기했어. 확인했어. 아니, 뒷바퀴 이거 후륜이에요. 뒷바퀴 전... 들어가는데요? 전륜이라고 내가 확인했는데. 아, 여기 막 차들도 많고 넓고 그래서 여기로 오긴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차가 빠졌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서 하루 자고 그리고 내일 스키장 가려고요. 아, 여기 고구마 넣어가지고 고구마 진짜 맛있는데. 고구마 가져올 거 했었는데. 깜빡했다. 고구마 짜기도 뱀인데. 자, 옥수수 후식, 같은 거. 후식으로 고구마 짜긴데. 버터랑 옥수수 이렇게 넣어가지고 호일에 싸서 넣으면 맛있겠다. 내일 사자. 좋아요. 문을? 소주나 라면 한 두 개만 끓여 그냥 국물이랑 그냥 먹으면 되니까. 아, 이거 언니 없어? 겨울에는 할 일 없지. 누구야? 용석이 오빠. 응. 시즌방 앞에서. 밖에서? 응. 그냥 시즌방 앞에서. 저 오면 하지. 펜션이면 할 만하고. 완전 불었어. 다 불은 라면. 두 번 불인 라면. 이거. 이게 조금 무서워. 다행히 보드 타러 가려고. 보드부츠를 가져와서 발이 안 시려워요. 저건 뭐지? 여기 왜 집이 있지? 여기 혼자 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풍력발전소 그 바람개비 들어가는 소리 때문에 좀 무서워요. 되게 멋있는 캠핑카가 있네. 저기가 우리 캠핑카. 이럴 때 어렵다. 누나 엄청 좋아해. 곰탕 건배.
중공 기념. 이거 거북이구나. 우와,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산에 올 줄 알았으면은 옷 좀 알록달록한 옷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저 예전에 한라산 혼자 등산한 이후로 눈 덮인 산 처음 등산하는 것 같아요. 등산이랑 캠핑은 막상 가려고 준비하는 게 귀찮은데 막상 오면은 이렇게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안 담긴다, 안 담겨. 이야! 지금 그... 와, 이거 찍어! 30cm? 보드를 가지고 등산을 하면 좋은 점이 내려올 때는 하나도 안 힘들고 재밌다는 거고, 안녕하세요, 안 좋은 점은 보드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걸 들고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보드 타러 그 북해도에 니세코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니세코 스키장은 산 하나가 다 스키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매일 눈이 무릎까지 오기 때문에 정설을 안 하고 그냥 자연눈 그대로 두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 사이로 파우더 타면서 내려가면 그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왔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 먹고? 응. 아, 여기가 대관령 마을 관리 휴게소인가봐요. 배워봤는데 진짜 엄청 배고팠는데 목마르고. 우와, 여기 이렇게 많은 이런 데였구나. 어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두워가지고 그냥 산속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완전 사포리였어요. 반찬 하나 드려요? 네. 버스 네. 타고 오신 거예요? 네. 어디 뭐 용평에서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요, 산에서 타고 내려왔어요. 와, 멋있다. 예. 감사합니다. 음식이 최고. 감사하죠. 여기 연합뉴스에 나온 거 되게 우리가 초창기예요. 언제예요? 90년대 초반. 90년대 초일 거야 아마. 이때 보드 진짜 비쌌을 텐데. 이게 보드가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게 그냥, 나무 같아요. 요? 요분요? 네. 우와. 30년 전이네요. 와, 30년 전. 저희도 한 15년 타긴 했는데. 와. 엄청 옛날. 와, 멋있다. 와, 자랑을 저희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간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와. 탄생길 열렸다! 몬스터카라고 써있는데. 파이팅! 파이팅! 다들 이렇게 빠져가지고 못 나가는구나. 지금은 이걸 즐기러 왔어. 아, 이 빠지는 거를? 응. 미끄럽게 막. 자기야, 진짜 급한 건데. 여기는 인구해변입니다. 1월 1일에 일출 보러 왔던 그 바다인데 여기서 이제 캠핑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회도 먹고. 저도 캠핑 바다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캠핑카로 하는 캠핑도 처음인데 바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캠핑카 렌트해서 이렇게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쌈장이에요? 막장. 형 얘를 어떻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냐면요 술을 많이 따른 다음에 반잔씩 먹어야 돼. 그래야 안 날라가. 부모님이 엄마하고 계시고 커피인데 아까 술을 마셔놓고 살다가 여분한테 하고 전자렌지도 있고 싱크대 파크렌지 저기 위에서 여기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그거 집이 얼굴이 너무 부었는데 지금 괜찮아 가라 빨리 빨리 가라 이렇게 2박 3일간의 캠핑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제 캠핑 브이로그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평소에 힐도 하고 겨울 시즌이라서 보드도 타다 보니까 계속 미뤄져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신 만큼 더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눈 오는 날에 캠핑을 가려고 기다리다가 마침 강원도 눈 소식을 듣고 급하게 캠핑카를 빌려서 출발했었는데 생각처럼 멋있게 영상을 잘 못 찍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튜브에 관해서도 많이 고민 중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의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